피계 행계 다 아시나요? 피계 행계? 모르네.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하나 더 있어요. 덕의 행계라고. 더러운 개가 행복한 개다.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설친이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짧게 대답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저는 우선 물티슈로 닦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피계 행계 다 아시나요? 피계 행계? 모르네.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하나 더 있어요. 덕의 행계라고. 더러운 개가 행복한 개다. 두 가지인데요. 더러우려면 많이 놀아야 되고요. 더러우려면 안 씻어야 돼요. 애들은 많이 노는 걸 좋아하지만 씻는 건 싫어하죠. 그래서 피계 행계, 덕의 행계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닦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컬처 쇼크를 받았을 때가 딱 그때였는데 미국에 이제 진료 참관을 가서 주변에서 에어비앤비로 스테이를 좀 했어요. 근데 저희가 수의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데 잠깐 놀러 갔다 올 예정이다. 한 1박 2일 정도로 니네가 좀 봐줄래? 그래서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산책을 하루에 두 번씩 나가는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나갔다 들어와서 절대 씻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아 문화 차이다. 우리나라는 온돌, 얘네는 카페트. 어차피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안 씻기겠지. 야 근데 그 상태로 침대에 올라가더라고요. 같이 누워서 뭐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위생관념은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을지를 따지면 덜 씻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너무 많이 발을 물로 매일매일 닦는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이 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단모종이냐 장모종이냐 발바닥에 털이 맞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발 안에 습기가 차버리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간염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로 닦는다면 또 상당히 열심히 말려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매일매일 뭐 하루에 한두 번씩 한다라고 하면 강아지들도 보호자랑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산책을 또 안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뭔가 매일매일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가 발털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물티슈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물티슈의 선택 기준은 강아지용 물티슈, 왜냐면 피부가 다르니까 사람과 피부의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용 물티슈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유아용 물티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을 잘 닦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로 하는 게 좋냐 물티슈로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티슈를 추천을 하고요. 물로 한다라고 한다면 바짝 잘 말려줘라. 말릴 때 간식 좀 주세요. 이게 언제 또 갑자기 싫다라는 표현을 할지 몰라요. 이제 문제는 발 닦기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됩니다. 위생관념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미국인이다. 우리 집은 이제 온돌이 아니다. 신발 신고 다니세요. 호텔처럼. 그리고 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가 DSCC, Desensitization Counter Conditioning이라는 교육 방법으로 한 번 닦고 간식 주고 두 번 닦고 간식 주고 이걸 막 계속 반복하면 한두 달 이후에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화장실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화장실에서 그동안 안 주던 간식 같은 것들을 많이 주고요. 샤워기를 틀고요. 엎어놓으세요. 그러면 물이 흐르겠죠. 화장실 안에 물이 흐를 거예요. 그럴 때 간식으로 돌아다니게 합니다. 흐르는 물 사이를 그냥 간식 주면서 막 돌아다니게 해요. 이게 잘 되려면 우선 화장실을 싫어하지 않아야 되고 물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는 더 기초부터 교육을 해야겠죠. 하면 이제 흙탕물이 쭉쭉쭉쭉 나오다 흙탕물이 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다가 호텔 타올을 하나 사세요. 큰 타올. 호텔 타올을 이 화장실 앞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또 간식을 줍니다. 충분히 물기가 안 나올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물을 말릴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발 한번 닦고 간식 주고 이런 교육들을 꾸준히 진행해서 두세 달 이후에는 그래도 좀 참을 수 있게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집안에서 하면 극혐하는데 산책 끝나고 집에 앞에 와서 들어가기 전에 야외에서 하면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가끔씩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무서워서 괜찮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게 통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써보는 걸 추천드리지만 처음부터 이 방법을 쓰진 마세요. 약간의 공포심을 유발해서 다른 싫어하는 거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매일 병원 가는 느낌이겠죠. 병원에서 애들이 얌전한 이유가 그렇거든요. 분명히 집에서 하기 싫어하는 거 병원에서 얌전한 이유는 병원이 무서우니까 다른 행동들을 이 병원의 분위기와 공포심이 억압하는 거예요. 매일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강아지들한테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잘 안 되고 내가 급한데 지금 당장에 발을 닦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그냥 세게 잡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고정법이라고 해서 애들한테 4칼날을 씌우고 올바른 방법으로 잡는다면 발 닦는 게 그렇게 또 어렵진 않거든요.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또 뭐 댓글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달리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들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산책 후 발 닦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애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보호자의 타협하는 마음, 위생관념은 조금 내려놔라. 거기에 흥기를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질문으로 그리고 짧은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